쿠폰 비용 없습니다. 무조건 900원 대나. 대나든 싸꺼.com 무조건 여기야. 잠깐만, 그러면 이게 급여 240이랑 신규 클래스 넥스트, 와 넥스트 필드? 잠깐만, 야 잠깐 게임 바뀌네? 게임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. 골킥 개선, 골킥 시 공을 받는 선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시점을 매니저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. 목요일 이후 가장 큰 것, 급여 240 확정, 게임 바뀜, 침투 직접 설정, 다양한 커맨드 추가. 아이콘은 얘기 없음. 형님, 라이브 키퍼들 급여 오르려나요? 라이브 키퍼 급여 변동, 오버롤 변동 있음. 그러니까 지금 요 표시된 애들을 내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지. 하고 여기가 침투 방향 지원이죠? 이게 그겁니다. 이게 침투 설정을 내가 방향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. Q 누르고 앞에 키 누르면 앞으로 뛰는 거고, Q 누르고 대각선으로 가라 그러면 대각선으로 저렇게 가요. 근데 어차피 이거를 남발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격수들의 움직임만 건드리면 되는 거라서. 몸을 다시 열어주네. 그러니까 이게 표시되는 게 달라. 1, 2, 3가 있거든요. 이거는 설정에서 본인이 만질 수 있어요. 자,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. 일반적인 QS는 이제 주고 이렇게 앞으로 뛰죠. 근데 이제부터 횡침투가 생깁니다. 횡침투 SQ 주고 아래쪽으로 뜁니다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거의 핵심이야. QS와 SQ를 어떻게 쓰느냐. 자, 여기서도 QS 하면은 그냥 이렇게 주고 뛰는 거, 우리가 원래 늘 하던 거. 근데 이제 SQ가 생겨버리면 주고 위로 뜁니다. 저게 가장 문제는 키보드로 했을 때 안 먹혔었어, 텟업된. 그지? QS는 Q를 먼저 눌러야 되고 SQ는 S를 먼저 눌러야 돼요. 3자 패스는 뭐야? 아, SQ를 했을 때 3자 패스. 그러니까 보통 QS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쭉 가고 끝인데 이게 SQ는 위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냥 이렇게 싹 가버리네. 침투 단축키 개선. 아! 요건 이제 큐부스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. 게임 바뀌는 것, 침투 방향 설정을 내가 할 수 있다. 시프트 플러스 방향키, 횡 침투 패스가 생긴다. SQ, 큐부스터 삭제. 이게 지금 큐부스터 나간 거거든 방금. 이런 거, 이 움찔하는 거 거의 동작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안 나가고 있는 거야. 큐부스터처럼 이 부스터를 쓸 수가 없어. 롤부도 마찬가지야. 난 근데 이거는 키보드의 호재야 진짜로. 큐부스터 사선 뛰는 거 그거 막는 거 진짜 개 극혐이거든. 이거는 강 들어가죠. 키 조그마하니까. 이거는 키가 조그만데 막아. 어? 중거리 들어가고 막아주고. 키가 작을 경우 페널티 박스 안 슛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한다.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키 작은 키퍼가 더 잘 막을지도. 근데 중거리를 더 잘 막는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같아. 중거리를 막고 싶으면 키 큰 애를 쓰는 거고, 좀 박스한 슈팅을 막고 싶으면 키 작은 애를 쓰는 건데, 이렇게 되면 사실 노이어, 뭐 한다노비치, 뭐 흐라데키, 솔직히 밸런스 나쁘지 않을지도. 가마차기 슛 지금 개죠. 개질이죠. 가마차기 너프. 근데 스탯 좋으면 다 들어가. 그냥 좋으면 들어가요. 이상호는 상관없어요.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. 돈 없는 분들은 이제 ZD샵에 안 들어간다니까. 돈 찍누야 ZD 이제. 잠깐만. 아, 안돼. 자, 지금의 서버에서 들어가는 슈팅이고요. 자, 패치 후엔 안 들어가지. 근데 솔직히 이거는 맞아. 근데 나는 이 정도 패치는 솔직히 괜찮은데. 근데 이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저렇게 멀리서 차는 건 사실 의미 없어. 여기가 중요해. 자, 패치 전. 이거 원래 국룰 루트죠. 변경 후 거리를 봐야 돼. 이거 더 가깝죠 이거는. 어, 이것도 개 많이 쓰는 거죠. 어, 아니 이거는 키퍼가 나오기도 했고, 이 정도 사이 거리면 디디? 덜덜 된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차야 되는데, 그 정도는 사실 뭘 차도 들어가는 자리인데. TS 슛인 것 같죠? ZSD. 어, 그렇죠. 이제는 빗나가네요. 근데 이 정도 궤적이면 슛 좋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? 어? 스탠딩 태클 개선. 이게 아다리가 안 나오는 그거야. 우당탕탕 되면서 이 코다리거든요, 코다리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클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야. 태클을 하면 볼이 튀고 이 선수에 맞아서 상대 볼이 돼버리는. 이제 반영 후에는 볼만 쏙 빼야지. 그렇지.
그렇지! 코다리 컷. 파워슛 생겼네. 와, 잠깐. 자, 파워슛 생겼습니다, 여러분들. 파워슛 생겼어요. 근데 이건 딜레이가 오지게 딜레이가 있어요. 확실히 쓰기가 쉽진 않고 게이지 맞추는 게 생각보다 빡셉니다. 쓰면 괜찮아.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. 완전 1대1이거나 중거리 오픈 막 우리 선수 막 누워있고 이럴 때 그럴 때 찰 수 있는 기술이야. 근데 이게 엄청 멀리선 안 되고 여기까진 들어갔어. 별 게이지 안 맞으면 날아가요? 날아가요. 그러니까 이 초록에 들어가야 돼. 이 초록에. 이건 뭐지? 슈퍼 캔슬 기능 추가? 슈팅 킥 모션에 돌입된 이후에 슈팅 동작을 추수하는 슈퍼 캔슬. 어? 잠깐만 이거 차는 모션이 안 보이는데? 아 지금 어? 아 잠깐만 야 차는 모션이 이거 약 올리기 좋을 것 같은데? 봐야 알 듯? 뭘 얘기하는 거지? 아 스탑 디디 아 이거 많이 쓰죠? 와 잠깐만 이제 골 넣을 수 있는 거 진짜 많이 줄었다. 플러스 스탑 디디 끝. 이제 개인기들이 좀 새로 생겼어요.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그때 좀 괜찮다라고 느꼈던 건 넘맥. 이게 알맥이는 거야. 근데 키보드로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. QZ 시프트 방향키야 여러분들.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한번 봐보세요. 그 이렇게 꺾는 거 있는데 이거 뭐지? 이거 좀 괜찮긴 할 것 같아. 이거 제가 키보드로 써봤었는데 이거 조금 연습하면 이거 약간 패박안에서 순식간에 쓰기 좋아. 톡톡 방향키만 대각선 하면 되거든. AS하고. 근데 나는 이게 좀 아쉽다. 아 진짜 이런 말 이거는 한마디 할게요. 방향 넘매그 그냥 키보드 쓰지 말란 소리. 게임하면서 Q+Z+ 시프트 방향키? 이거 유지하면서? 뭐 손가락이 15개냐? 그러니까 방향 넘매그를 큐부스터처럼 쓰게 해야 돼. 이렇게 드리블 하다가 QZ 아 못 써요.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여러분. 왜냐면 이거 자꾸 X 이런 게 눌려. X 아 근데 잘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. 어? 잠깐만. 어? 야 쓸 순 있어. 쓸 순 있어. 아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넥스 필드 되면 뭐부터 해야 되냐? 일단 키보드 슛 강의? 그 다음에 키보드 포메이션? 새로운 메타에 맞는 전술? 이거랑 또 뭐 있을까? 이것만 하면 되지 않나 근데? 수비는 사실 수비는 달라지는 게 없어. 공격 루트나 침투 쓰는 방도 SQ, QS 어떨 때 써야 좋은지. 아, 잠깐만 패치 되자마자 질문 폭격 오지게 당하겠다. 나도 모르는데.